행복한 영어, 즐거운 영어. 웰컴 쌤은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자, 지금 제가요 오늘 어디에 와 있냐면요, 쿠바의 한 리조트에 와 있어요. 너무 멋져요.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어 한마디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용기 내서 보여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이 수영장인데요,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칭찬 한마디, You are a good swimmer. 와, 수영 잘하시네요. You are a good swimmer. You are a good 해놓고요, 그 다음에 사람을 쓰면 칭찬에 딱 좋아요. 예를 들면 춤을 출 때, 와, 당신 춤 잘 추네요. You are a good dancer. 혹은요, 노래를 잘한다, 그러면 You are a good singer. 이렇게 칭찬하는데요. 자, 오늘 영어 한마디, 멋진 아름다운 수영장에서 당신은 수영을 참 잘하시네요. You are a good swimmer. 한번 따라해볼까요? You are a good swimmer. You are a good swimmer. 자, 여기 친구들 왔어요. 수영해보세요. she's a good swimmer. 자, 오늘은 바로 쿠바의 멋진 리조트에서 여러분에게 칭찬 한마디 하는 거 전해드렸어요. 오늘의 한마디, You are a good swimmer. 자, 저는 또 곧 찾아뵐게요. 바이바이.